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고향 일산 킨텍스 현대모터스 스튜디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신차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종의 시승을 할 수 있는 현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고 오전 10시에 오픈해서 8시에 클로즈합니다. 드디어 현대모터스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오늘 보고자는 캐스퍼를 만났습니다. 지금 캐스퍼가 보입니다. 캐스퍼는 지금처럼 모닝과 레이의 바탕을 둔 새로운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캐스퍼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스마트와 모던,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가격은 스마트가 1385만원, 모던이 1590만원, 인스퍼레이션이 1870만원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옵션이 더 들어가면 실제 캐스퍼의 액티브는 2000만원에 육박합니다. 과연 2000만원이면 캐스퍼를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차종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만 캐스퍼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캐스퍼와 동급의 배기량을 가진 모닝과 레이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고 캐스퍼를 선택하게 됐을 때 어떤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캐스퍼의 장단점과 특징을 하나하나 찍어서 설명해드리고 잡아가는 모습을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는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 현대차에다 수탁을 하여 생산한 첫 번째 차량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낮추고 대신에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부의 취지가 들어가 있는 캐스퍼의 첫 탄생. 거기에는 광주 시가 590억 원에 2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인 자동차가 534억 원에 1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은행과 이 지역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스퍼의 탄생은 1000cc 이하의 경차에서 나왔습니다. 경차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차 모닝 레이의 기본적인 바탕에서 탄생한 캐스퍼 차량의 재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3595, 전폭이 1595, 전고가 1575에서 1605, 축강거리가 2400, 도심연비가 13.8km, 복합연비가 14.3 정도 됩니다. 여기에 1.6 터보 가솔린을 하게 됐을 때 캐스퍼는 복합연비가 12.8 정도 나옵니다. 이 형태의 재원은 모닝과 레이가 비슷합니다. 물론 레이가 전고가 조금 높습니다. 지금부터 모닝과 레이 캐스퍼의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은 스탠다드 1205만원부터 시작해서 시그니처 1525만원까지 있습니다. 레이는 스탠다드 1355만원에서 시그니처 1580만원까지 있습니다. 캐스퍼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스마트는 1385만원, 모드는 1590만원, 인스퍼레이션은 187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모닝의 시그니처와 풀옵션을 해결했을 때는 시그니처의 1525만원에 풀옵션가
280만을 더하면 1800만원이 되고 레이는 시그니처 1580만원에 풀옵션 205만원을 대서 178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캐스퍼는 1870만원에 기본적인 터보 엔진을 달면 거의 2000만원 정도 육박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20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캐스퍼의 모든 것을 스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는 6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그레이, 화이트, 오렌지 펄, 카키, 블루입니다. 기본적으로 진행에 안전 기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던이나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듯합니다. 다만 터보 엔진을 달 것인가 달지 않을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트림에 터보 엔진을 달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부터 캐스퍼의 외관과 내장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가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이 1열과 2열이 배열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높이도 별도입니다. 특히 2열에 도어 핸들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은 히든 타입의 도어 핸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스퍼레이션이며 무비 램프, 앰비언트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컬러풀하고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독특합니다. 스포츠한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특히 캐스퍼는 1열에 의자가 폴딩이 되는 세계 최초의 운전석이 폴딩되는 차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차박을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승석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동승석에 폴딩을 해서 테이블이나 찻잔을 올려놓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리어그라스에 디자인된 밴드형의 리어램프 아주 독특하고 개성이 넘칩니다. 리어램프와 아주 잘 어울리는 문양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에 있는 방향 지시등 아주 독특합니다. 이제 1열과 2열의 도어를 오픈해서 스티어링 휠과 내비게이션, 클러스터 등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시동도 버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에 스티치도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운전석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운전석을 폴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헤드레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살짝 들어 올려서 안으로 넣으면 지금처럼 1열의 운전석과 동승석이 접어집니다.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2열은 똑같이 폴딩이 되고 슬라이딩이 되고 리사이클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30도 이상 젖혀집니다. 그렇게 해서 차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오픈해서 과연 차박이 가능한지 모델을 써서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놓으니까 이렇게 차 안에 들어갑니다. 2m까지는 놓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축강 거리가 24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넣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박을 위한 팽타나 작업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선루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천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그라스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있는 천 구조는 손으로 열어야 됩니다. 닦을 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버튼이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그라스는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열고 뒤쪽 부분만 살짝 10cm 정도 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박을 할 때 2열에 어자를 폴딩 할 때 왼쪽에 보시면 저기 레버를 당기시면 저렇게 폴딩이 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열의 운전석은 헤드레스트를 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자는 세우고 뒤로도 30도 이상 젖혀집니다. 폴딩이 되고 리사이클링 되고 그리고 어자가 슬라이딩까지 가능합니다. 트렁크도 아주 커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캐스퍼 정말 독특합니다. 세계 최초로 운전석이 폴딩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박이 가능합니다. 네 개의 의자가 폴딩되고 2열의 의자가 슬라이딩되고 리사이클링 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리어 램프가 그라스에서 밴드형으로 아주 개성적인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스퍼의 각 트림에 터보 엔진을 달게 되면 헤드램프가 4개가 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양쪽에 2개씩 원행으로 된 헤드램프가 아주 개성적입니다. 다시 한번 1열과 2열의 도화 형태의 변형, 특히 2열의 도화의 문이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1열과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도화 핸들 또한 히든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화가 3개밖에 없나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무드 램프도 아주 독특합니다. 오늘은 고양 일산 킨텍스 현대모터스 스튜디오를 찾아서 강조행 일자리와 현대자동차가 만나 새로운 자동차 캐스퍼의 탄생을 봤습니다. 캐스퍼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스마트와 모던, 인스퍼레이션이 있으며 가격은 1385만원부터 187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옵션을 다 더하면 20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캐스퍼의 옵션과 선택은 스마트의 터보 엔진을 다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